갱에는 갱내로 광부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차량인 인차와 탄광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밀어 석탄을 실어 날랐던 탄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갱도에는 레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레일을 보수하는 작업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탄광이 개발된 까닭에 일본식 용어를 많이 썼는데 빠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쇠막대기 끝부분에 두 갈래로 갈라진 뾰족한 부분이 매달려 있는 도구인 쇠지렛대를 빠루라고 불렀습니다.